안녕하십니까. 예보관신 동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남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니 산불주의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압은 시베리아에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함에 따라 변질되고 있으며 기압 경도도 약해지면서 바람도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중국 중부에 고기압이, 일본 열도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상에는 온도골이, 서해상으로는 약한 온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하 9도 지선이 태안반도에서 포항부근으로 위치하고 있어 전시관과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상공에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고, 밤에는 맑은 하늘과 바람이 약해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내일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지방에는 영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져 죽겠습니다. 오늘 낮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영상의 기온포를 보였지만 내일 아침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북한 지방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겠지만, 북쪽으로 치우치고 불안정도 크지 않아 중부 서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